일방적인 정보를 주입시키는 시대는 갔다. 입도 풀고 몸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경남도정도 술술 풀어보는 신개념 정책 홍보가 왔다. 이름하여 경남도민 신속 출장 퀴즈, 퀴즈 팡팡! 오늘 도정 퀴즈 분야는요, 청년 분야입니다. 청년 없이 경남의 미래도 없겠죠. 청년들의 구미를 당기는 정책 밥상이 어떻게 차려져 있는지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민 신속 출장 퀴즈, 한신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음은 지금도 청년, 하지만 몸은 50년 전의 청년이었던 판신마을을 대표 아시아 선수들 모셔볼 텐데요. 대표 선수 입장!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우리 판신마을 첫 번째 어머니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판신에 사는 엄순이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호호! 네, 판신마을에 사는 하정호입니다. 오늘 퀴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는 김종남입니다. 오늘 잘되게 해주십시오. 판신에 사는 이태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판신에 사는 감자, 성자, 복자 되는 사람이고 화이팅! 자,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볼 텐데 사실 어르신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세요. 청년들 같으셔서 어떻게 풀지 저희가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게임부터 먼저 진행이 될 텐데 묵지로 한 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손을 내밀어 볼까요? 묵지 중에 하나를 내겠습니다. 묵지! 아, 우리 안타깝게 아버님께서 빠를 내셨기 때문에 어머님 네 분만 두 분 두 분에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지!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네 번째 어머님이 한 팀, 첫 번째, 세 번째 어머님이 한 팀으로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민 신속 출장 퀴즈 팡팡! 자, 본격적인 경남도정 퀴즈를 내기 전에 저희가 오늘의 주제인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청년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몸풀기 퀴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스피드 게임! 가족 오락관 많이 보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2인 1조로 3분 안에 누가 어떤 팀이 먼저 푸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게임, 청년 트렌드에 관한 문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어머니 집안에 청년이 있습니까? 몇 살입니까? 제일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도 없어. 손녀 손자 있다 아닙니까? 모른다. 몇 살인가? 할머니가 최초로 손자 손녀의 나이를 모르지만 과연 청년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난항 예상됩니다. 아, 어머니는? 나는 막 칭찬 다 했어. 막 나이 모르지? 나이는 알아요. 몇 살? 자, 모르시는 걸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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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대충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하고 있습니까? 예. 학생은 아니고? 학생도 있고 학생도 없고. 예, 한번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 관한 퀴즈. 자, 두 분 화이팅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저 토론토의 제일 1등 한 사람. 토론토의 제일 1등 한 사람. 이명호. 정답. 오케이. 예. 모르시면 통과해도 돼요. 모르시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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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문제. 우리 배 안에 꾸물꾸물 벌거지가 들었어. 그걸 뭐라 그래? 해충. 옳지. 석자로, 석자로. 기생충. 옳지. 정답. 예. 자, 그리고요.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무슨 우리 먹는 거 말고 또 커피. 아메리카. 옳지. 자, 세 문제. 우리를 뭐라 해? 유튜브. 뭐가? 예. 자, 문제를 계속 맞추고 계십니다. 스스로. 예. 마라탕인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막 이게 달리기 하는 거. 마라톤. 탕탕탕. 탕탕탕. 마라탕. 맞다. 아니, 스스로 맞다고.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예. 상대방을 존경하. 마라탕. 모르겠다.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뭐야? 어머니 마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 생각나는 걸로. 존댓말. 존댓말. 3번. 세 문제 맞추셨습니다. 세 문제. 아, 대단하십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 분들 모시겠습니다. 문제 3분들입니다. 시작. 미스트롯 1위 송가인. 오, 정답. 아, MC 왕 저기 말고 강호동 말고 왕 무슨 프로의 MC? 아, 그게 생각이 안 나나 와. 랩 하시네요 두 분. 유재석. 아, 정답.
태세 형. 태세 가라. 태세 물전. 남세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인데. 말지 말고 하세요. 남짓 말고 나오라. 정답. 세 번째 게임. 요새 좋아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징어 게임. 오, 정답. 예.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데. 커피 우유. 우유에서 라떼 커피 라떼. 오, 정답. 아, 우리가 이래 저 유튜브 같은 데 올릴 때 내 프로필 이래 올리잖아. 사람인 뭐 올리잖아. 패스. 다섯 명 여자.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판신마을에 이 젊은 청년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어릴 때, 이렇게 젊었을 때 좋아했던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나 이미자 좋아했어요. 이미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께서 최백호 씨 좋아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최백호 씨 노래 한 소절 살짝 불러주실 수 있는지. 아, 원, 투, 쓰리, 포. 껌밤에 울던 제비. 낭만을 위해. 나 박수 쳐주셔야죠. 원, 투, 쓰리, 포. 공정비 내리던 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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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말로 옛날 집 다방에 앉아. 사랑하지만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괜찮습니다. 오늘 퀴즈만 잘 맞추면 되죠. 퀴즈 잘 맞추실 준비 되셨죠? 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문제를 맞추시면 떡 선물을 드립니다. 과연 어떤 분이 방앗간에서만큼의 많은 떡을 소유하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청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잘 듣고 알겠다 싶으시면 주걱을 들고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 그렇죠. 목소리를 크게 외치시면서 요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이것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슛골 청년 면접 땡땡 무료 대여 사업인데요.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을까요? 1번 운동화, 2번 모자, 3번 추리닝, 4번 정장, 5번 가죽 자켓, 6번 립스틱.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이야? 자, 두 번째 어머니. 정장. 정장. 왜 정장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요즘 청년들이 예. 그 면접 보러 갈 때 그 정장하고 밑에 구두까지 다 그 대여를 해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정말로요? 네. 무료로 대여. 맞는 것 같습니까, 맞아, 어머니? 맞아. 정답입니다. 정장. 야, 우리 어머니 떡 확보하고 네, 출발하십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청년들에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를 포함해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자, 불꽃 튀는 신경전 다음 문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전세가 비싸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경상남도는 주거난 해소와 주거비 절감을 위해 몇몇 청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유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공유주택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토끼집, 2번 거북이집, 3번 용왕집, 4번 인어공주집, 5번 바다코끼리집, 6번 사녀와 나무꾼집.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 굉장히 고민. 정답! 예, 어머니, 정답은? 5번. 5번. 바다 코끼리 집. 왜 바다 코끼리 집이라 생각하셨어요? 선녀와 나무꾼 집. 그건 6번인데요, 6번. 어머니. 6번. 왜 그걸 답이라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아, 그렇게. 바다 코끼리 서로 상부상조 원합니까? 바다 코끼리는 나 처음 들어봤어. 아, 이건 아닐 것이다.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선녀와 나무꾼 아니었고요. 자, 1번. 정답. 토끼집. 왜 토끼 집이다? 토끼 모여 서로 모여서 그 사니까. 아, 어머니 토끼 키우십니까? 예전에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예. 일단 토끼 키우는 걸 봤거든요. 어떻든가에? 그 뭐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끼처럼 아. 토끼처럼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사니까. 표현이. 토끼 집 아닙니다. 자, 이러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맞추실 수 있어요. 거북이. 아버님 정답은요? 거북이. 거북이. 이유가 있습니까? 왜 거북이라 생각하셨는지. 거북이 항심은 느긋하게 뭐 이런 뭐
벌을 가지고 사니까. 청년들이 그래 여유로워도 괜찮겠습니까? 느긋하고 빠릿빠릿해야 될 때 아닙니까? 혹시 바꾸시겠습니까? 그대로 거북이 밀어붙이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죠. 정답은요? 거북이. 거북이 정답입니다. 자, 아버님 이렇게 어부지리 로또가 하나를 획득을 하십니다. 아, 네 맞습니다. 거북이 집이었습니다. 취업준비생, 예술인 등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청년공유주택이 바로 거북이 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1점씩 획득하셨는데 세 분이 아직 1점을 획득 못하셨기 때문에 못 맞추신 분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도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을 빌릴 때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다음 중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걸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1번,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2번, 대출 신청 후 1개월 내에 경남으로 전입신고 예정인 사람. 3번,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장년. 4번,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인 사람. 아, 이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이 무엇일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닌 2번. 것. 2번. 대출 신청 후 1개월 내 경남으로 전입신고 예정인 사람. 이거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안 해줘야 된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일단 도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일단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온다 해도 이것은 예, 예. 안 된다. 예.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그 50세 이상인 그 몇 번입니까? 3번? 3번! 신청의 기준 만 50세 이상 장년. 왜? 왜 이 답을 생각하셨어요? 그 밑에 청년들한테 주니까 50세 이상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아니 50세 이상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아니 받고 싶긴 해도 지금 청년들 사업이니까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50세 이상은 청년이 그치? 아니라고 네. 봅니다. 우리도 마음은 청년 아닙니까? 아, 마음은 뭐 지금 마음은 청년이죠. 마음은 몇 살입니까 어머니? 저 마음은 예, 예. 마음은 뭐 30대 뭐, 뭐. 아 청년인데 그지? 정답입니다! 오! 네 정답은 바로 3번 만 50세 이상 장년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영어가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듣고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와 울산시는 우수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유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유 대학 이름이 무엇일까요? 영어입니다. 1번 USB 공유대학, 2번 USA 공유대학, 3번 USR 공유대학, 4번 USG 공유대학. 그러니까 US는 똑같고요. BARG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4번. 정답! 뭔데요? 뭐더라? 이거 맞추셔야 돼요. 이걸 맞추셔야 정답을 인정합니다. G. USG.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많은 BAR 다 있는데. 바꾸시겠습니까? 느낌이 G. 그, 지금, 예, 왔다. 예, 메스코만 이렇게 언뜻 본 것 같아가지고, 잘 못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습니다. USG. 정답! 자, 떡 세 개를 획득하면서 우리 어머님께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USG 공유대학이었습니다. 경남과 울산의 다양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총 49개입니다. 이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대학교육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 경쟁률이 1.4:1 정도였다고 하네요. 와우. 경남도민 신속 출장 퀴즈 퀴즈 팡팡! 오늘은 판신마을 어르신들과 우리 경남도에 관한 정책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청년들아 이렇게 해서 어머니 한 말씀씩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오, 위로의 한 말씀. 우리 어머니께서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뭐 꾸중도 괜찮아요. 예. 청년들아 제발 좀 개론 좀 해가지고 우리 인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맞아. 좀 애도 좀 많이 놓고 그렇게 해래. 오, 어머니 몇 남 몇 년 놓으셨어요? 두 명. 아 좋습니다. 우리 순이 어머니. 청년들 힘내세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헤매고 똑똑한 줄 아는데 순박한 이런 자
마음 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진 말씀이셨어요, 우리 어머니. 네. 참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 하지만 아직 젊음이 있고 청춘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다음은 2021년도 9월 16일 경상남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분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맞추시면 되는데요. 주관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청년 맞춤형 정보를 일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상남도 청년 땡땡땡땡땡을 1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로 인해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청년들의 의견에 도,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정보들을 통합하여 경남의 모든 청년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경상남도 청년 땡땡땡땡땡은 맞춤 검색을 통해 수요자 맞춤 정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관심 분야를 설정하면 그 분야의 사업이 경상남도 청년 땡땡땡땡땡에 등록될 때 관련 사업 내용을 카카오톡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치킨 교환권을 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아, 힌트를 드리자면 포털 사이트에 경남 청년을 검색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